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난번 시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비율에 의한 신고와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의 문제는 단순 경비율을 사용할지, 기준 경비율을 사용할지의 문제입니다. 단순 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정기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인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단기의 수익 금액이 복식 부기 의무 수준 이상으로 수입을 올리신다면 단순 경비율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는 이 금액은 7,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이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부 기장에 대한 신고 방법입니다. 장부 기장에는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에 의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법에서 정해 놓았는데 이 금액은 스포츠 시설업의 경우 7,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복식 부기에 의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체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식 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간편장부 의무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 부기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복식부기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를 공제해 주시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이 누락 없이 신고되셔야 하니 수익금액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금 수령한 경우에도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익금액이 누락됨 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그리고 임차료, 광고비, 전기세, 수도세, 렌트료 등 기본적으로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누락됨 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하셨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시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를 하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포츠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